두 번째 사례는 이 사례 첫 번째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특허가 없고 소재가 없어서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공정 기술, 가공 기술과 핵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이 결국 가공 기술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없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식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유변학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디스플레이용 프린팅 기술 개발 사례입니다. 전자회사에서요, 대형 전자회사에서 LCD 기판을 잉크젯 프린팅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있는데요. 약 10년 이상 전에 아주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잉크젯 프린팅 기술입니다. 소재도 있고 장비도 다 있습니다. 사실은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소재를 만들고 랩에서 테스트를 하고 다 제대로 찍힙니다. 그리고 또 파일럿 머신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런데 대규모 양산 시설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슈는 잉크가 원하는 곳에 직진을 해서 타겟팅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오탄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으로 엉뚱한 데 가서 잉크가 떨어지는 거죠. 그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징적인 것은 잉크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만드는 결국 그 프린팅 기술을 구현하는 전자회사에서는 주로 기계 배경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잉크를 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잉크는 점도가 굉장히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 유체입니다. 복잡 유체의 이런 고속 유동, 프린팅 유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없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동원됐고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이것도 가공 기술의 부재입니다. 뭐냐면 잉크라고 하는 복잡 유체가 프린팅 되는 가공 공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열심히 죽어라고 해봤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직 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료를 개발하는 팀은 극단적으로 소재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장비를 운영하는 프린팅을 하는 사람들은 소재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을 아주 뛰어난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기술이 부재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 유체의 유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너무 균일하게 각각의 조직에 너무 균질한 사람들만 배치했다는 게또한 가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공 기술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조직 문화상으로도 조직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LED 소재를 프린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 아주 궁금하고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국내 3개 회사가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정은 수도 없이 많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뭐 거의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핵심 기술이 뭐냐, 핵심 공정이 뭐냐, 그러면 전극 슬러리의 코팅 공정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생산성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모두 전극 슬러리 코팅 과정 공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일이고요.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도 여전히 낮은 생산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공 기술이 부재입니다. 실제로 소재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생산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제품을 조립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가공 기술 전문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슬러리는 전문 슬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유치입니다. 아주 거동이 복잡유치, 아주 복잡한 그런 소재고요. 여러 가지 슬러리를 제조하는 공정, 또 코팅 그 나이의 뭐 설계, 운용, 또 건조 기술, 그다음에 그 과정과정에 연결된 매우 다양한 그 액상 상태의 슬러리를 다루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과거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도 흔치 않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도 가공 기술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들 회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주로 재료 소재를 개발하는 데 노력이 집중됐지, 가공 기술을 그 축적하는 데 많은 투자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매우 취약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반대, 또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급히 생산량은 늘려야 되고, 그 와중에 가공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또 이걸 라인에 적용하느냐는 문제는 역시 조직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가공 기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확보하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공 기술의 핵심이 바로 유변학적인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적인 요인들을 조금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고분자 가공 기계를 제일 잘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은 독일의 클라우스 마파입니다. 근데 중국 회사가 캠차이나가 클라우스 마파이를 몇년 전에 1조 원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스 마파이와 같은 그런 거대한 가공 기계 업체죠. JSW가 국내 압출기 만드는 1위 업체입니다. 당시에 SM 플라텍이라는 곳을 인수합니다. 기술적으로 JSW가 비교할 수 없이 SM 플라텍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영업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국내 가공장비 산업을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는, 사실은 또는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필름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플라스틱 산업에 국한시켜서 봐도요, 플라스틱 가공 관련의 학회 발표를 보면 일본의 플라스틱 가공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고분자 가공학회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 뭐 독립적으로 플라스틱 관련 학회는 가공 관련 학회는 없습니다. 그 고분자 가공학회에 일본에서 매년 한 30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게 100편, 회사에서 단독으로 발표하는 게한 100편, 또 학교와 회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한 100편,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가공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공 기술 연구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독일의 IKF입니다. 자체적으로 박사급 연구원만 한 8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헨 공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헨 공대의 이제 연구 환경과 또 학생들을 활용해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독일의 플라스틱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대부분 이 IKV 출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본의 야마가타 대학의 2015년에 한 대학의 한 랩에 고분자 가공 잘해보세요 하면서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100억 원을 건물과 장비를 구축하고 100억 원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대학에 그 정도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스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고분자 가공의 본산입니다. 고분자 가공의 본산인데 고분자 영역이 아니라 고분자 가공 분야에만 매년 신입생이 80여 명이 대학원 신입생이 입학합니다. 한국의 고분자 가공을 이름을 내걸고 이 영역만 파고 있는 전문가는 손가락 꼽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지난 2012년부터 우리가 고분자 나노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약 매년 12억 정도 받아서 운영해 왔던 거 주로 여러 기관들의 가공 장비를 구입하고 또 가공기술 보급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5년 딱 지원받고 약 60억 지원받고 땡입니다. 이거 외에 이쪽 분야에 한국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없고요. 또 산업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없습니다. 사실 독일 IKV 같은 경우가 BASF가 주동이 돼서 중소기업들 여럿 꾸리고 돈을 모아서 아행공대에 이제 운영을 위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얹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또 실질적으로 투자가 없다. 그런 점에서 자체적인 지식 생산이 어렵고 인력 보급이 용이치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 산업만 하더라도 200조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할 지식과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가지고요, 장비를 운영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눈에다 보이는 거죠. 소재, 장비, 제품 다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가공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가공 기술은 유형의 장비보다는 무형의 기술력에 좌우됩니다. 무형의 기술력, 지식이죠. 그다음에 무형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계량화하기 어려우면 성과 관리가 되지 않고요. 투자를 해도 이익 확보가 쉽지 않은 거고 또 확보하는데 지식을 확보하는데 오래 걸리는 또 리스크도 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경영진이 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가공 기술은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의 핵심, 가공 기술의 핵심 유변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변학을 배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물론 고수들은 재료가 좀 다르면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같아도 사람에 따라서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재료가 있고 여기 프로세싱이라고 ING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건 결국 가공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음식 뭐랄 퀄리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요리사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죠. 이것과 유사합니다. 재료가 같아도 가공 기술에 따라서 최고의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싸구려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심 요소 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소재는 강국이죠. 소재 강국입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강국 기술은 아주 약화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외국의 고가의 그 외산 장비를 도입하는 턴키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실은 그 안에 가공 기술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왔던 겁니다. 그 장비 안에도 그 장비의 설계 부분에 가공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턴키라고 하는 운영 방식에도 노하우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사올 기술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능하고 못할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업계에서 소재 만능주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명백하게 보이는 소재 부분에 투자합니다. 가공 기술이 중요하다고는 인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그 중요성도 모르고 설령 중요성을 알아도 단기간에 확보되지도 않고 성과를 계량화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경영진은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아주 최근에 깨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 측정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또한 가지 문제는 지식과 노하우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로 대충 주워 듣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관행적인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지식을 비용을 들여서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지식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학계는 논문 위주의 정책이 있어서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공학 기초 지식을 생산하는 데 소홀합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왜곡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니 투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 인력도 부족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산업체에서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학교와 다른 정부에서는 논문 위주의 정책을 쓰면서 우리 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흐름을 봤습니다. 투자도 부족합니다. 산업에서는 산학협력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전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그나마 있던 인력도 이탈하게 되고 결국 인력 공급망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플라스틱 가공 산업 백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2017년에 만들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아주 근사한 제목을 뽑아줬는데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업은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보면요. 기업은 무형 자산인 기술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대학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인재 배출을 담당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제조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 제조 기술 혁신의 핵심은 소재를 가공하는 영역입니다. 소재 가공은 가공 기술이라고 하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문화적인 배경, 인식을 극복해야 되는, 인식과 문화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은 이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의 핵심이 바로 유변학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도시 많은 추가적인 지식들이 요구됩니다. 재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전기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온갖 지식이 뭐 결정화, 건조, 냉각 온갖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복잡 유체가 흘러간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학문 분야를 지식을 배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변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하고 또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